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강원 오페라 하우스 건립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강원 오페라 하우스 예정 부지는 원주시 반곡동의 옛 종축장 부지로 약 30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로 하려면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받아야 되고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주의 오페라하우스 반드시 짓겠습니다. 강원 오페라하우스를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나가기 위한 문화 및 관광 자산으로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여 원주 시민뿐 아니라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들에게 사랑받는 랜드마크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2만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는 2천억 원이 예상되고 오는 2032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